예, 15.3.3 엘리어싱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볼까요? 믹서에서 붙여넣고 자, 맨 위에 보면은 그냥 struct에서 포인터가 하나 있습니다. x, y, z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 포인터를 하나 인스턴시에이션해서 뮤터블 포인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뮤터블 포인트에 대한 레퍼런스를 borrowed 포인트 하나 another borrowed 포인트 하나 두 개를 만들어 뒀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borrowed 포인트 x, another borrowed y 포인트에 z. 그러니까 얘세 군데에서 다섯 번을 했어요. 이거 여기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죠? 여기서 한번 접근하고 여기서 접근하고 여기서 접근하고 어쨌거나 지금 다 immutable 상태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느냐니까 여기서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뭐냐니까 이 포인트를 뮤러블 한 상태로 해서 보로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뮤러블과 이뮤러블은 보로우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에러는 안 나타날 것 같아요. 이 블럭만 가지고는 한번 볼까요? 그렇죠. 에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무런 에러가 없는데 언제 에러가 발생하느냐 하니까 요걸 쓰려고 할때 혹은 요걸 쓰려고 할때 그럴 때 지금 뮤러블 보로우 얘랑 서로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죠? 지금 물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물건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그냥 고치지 않고 쓰겠다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걸 고쳐 쓰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뭐 고치는 활동이 뭐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하면은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셋 중에서 누군가가 뭔가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그리고 밑에 또 하나 더 있는 것이 이번에 포인트를 뮤더블로 해서 보러 해왔습니다. 일단 여기 위에 있는 건다 끝났어요. 여기 있는 거는 이 블럭을 빠져놓으면서 여기 있었던 이런 이 블럭을 빠져놓은 시점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닫아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뮤드 포인트를 뮤더블하게 빌려온 겁니다. 그죠? 뮤더블하게 빌려온 거예요. 포인트를 그냥 빌려온 것이 아니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left mutable mutable borrow equal point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요게 요런 의미입니다. 덮어 쓴 거예요. 어쨌거나. 그리고 mutable borrow에 이렇게 값을 바꿔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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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immutable하게 borrow를 가져오게 되면은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열심히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뮤러블하게 가져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서로 또 얘들이 서로 모순이 일어나게 됩니다. 얘랑 얘가 모순이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데이터가 얘가 빌려온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알 수가 없죠. 빌린 것인지 아닌지.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그런데 실제 아직까지 모순이 발생할 만한 사건이 발생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 요걸 일단 지워 놓을게요. 자, 뭐라고 에러가 떴나요?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에러가 지금 엄청 복잡하게 떴어요.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자, 보니까 33번째 줄에 있는 지금 얘가 이거는 언더스코어라고 하라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별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일단 해놓을게요. 번거로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돌리면은 immutable borrow occurs here. 그죠? immutable borrow가 있어 일어났고 그리고 mutable borrow가 42번째 라인에서 발생했죠. 그죠? 그러니까 23번째, 33번째, 42번째. 33번째와 42번째가 서로 마찰이 되고 있어요. 33번째 라인과 그리고 42번째 라인 요거죠. 요게 뮤러블하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일단 빼버리죠. 빼버리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에러가 없죠. 그러니까 에러가 없는 이유가 지금 보시면은
교재에는 그냥 뮤르블 하고 이뮤르블을 쓰지 말라고만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얘는 뮤르블 하게 얘를 가져와서 쓰고 있는 겁니다. 뮤르블 하게 보러 해서 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죠. 나름대로. 그리고 이뮤르블 하게 또 빌려왔습니다. 얘는. 그죠? 일단 이 상황에서는 사건이 아직 안 터진 거예요. 그죠? 사건이 안 터졌는데 이제 이 상황 얘가 이뮤르블 하게 보러하고 있는 상황에서 뮤러블하게 또 보러한 것이 쓰는 시점, 사용하는 시점, 그죠? 그 시점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시점 바로 여기잖아요. 이 부분이죠. 여기서 뮤러블 보러 x, 뮤러블 보러 y를 불러와서 쓰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블럭은 일단 요거는 이렇게 여기나 아니면 여거나 둘 중에 하나를 지워놓고 그래야지 에러가 없겠죠. 그리고 이 부분도 닫아놓겠습니다. 남아있는 부분만 가지고 보죠. 뮤러블 포인트 이렇게 있고 그리고 바로드 포인트를 레퍼런스로 가져왔습니다. 레퍼런스 가져와서 그냥 보여주는 거. 이건 아무 문제될 게 없죠. 그러면은 마찬가지 그냥 아무 문제될 게 없이 그냥 출력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엘리어싱입니다.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것과 좀 비슷한 주제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한번 해킹해서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해서 그 로직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